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똥은 먹어봐도 똥이다, 먹으면 똥도 골라 죽는다, 뭐 그런 교훈이 듬뿍 담겨있는 사연인데요. 그러니까 그 오뎅의 작은 속삭임 거기에 속지 마요. 제목, 침략하는 거 막았더니 이 망할 시모가 엉엉 우네. 그래, 이제 됐다. 네 그 아들 도로 데려가. 원제, 방 하나 비워놓으라는 시모. 거절하고 이혼 생각 중입니다. 진짜 이 세상 누가 봐도 개 시궁창 같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 하나만 믿고 이 망할 시궁창 개미 지옥으로 기어 들어와가지고 지난 몇 년을 진짜 이 악물고 죽기 살기로 모으고 버티고 그러다 이제야 좀 살만하겠구나 했는데,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제 욕심이고 헛된 꿈이었나 봅니다. 결국엔 이 할매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할 때 마치 자랑을 하듯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서 진짜 단 1원 하나 보태주지 않았는데요. 아니 사실 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왜? 없는 게 내 눈에도 다 보였으니까. 그런데요.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씨짜질은 안 해야지. 그래야 사람인데, 지 딸내미 셋이랑 넷이서 같이 죽기 살기로 나 괴롭히고 며느리 도리, 올케이 도리, 지속적인 용돈, 생활비, 끊임없는 전화 강요에 부부 내정 간섭 등등등. 사실 그래요. 이런 얘기만 쭉 나열해도 2박 3일 정도는 거뜬히 썰을 풀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 그냥 패스합니다. 아니 뭐 이제 이혼할 마당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내가 진짜 이 얘기 하나는 꼭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지 딸들이랑 똘똘 뭉쳐서 하루하루 나에게 고통만 주던 이 망할 시모가 우리 부부 두 사람이 맞벌이로 죽기 살기로 모은 돈, 거기에 우리 친정엄마가 보태주신 돈, 끝으로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야 겨우 시궁창을 탈출. 결혼하고 정말 처음으로 집 같은 집,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있던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는 말. 아이고, 너희들 방 3개라며? 아이고, 잘 됐네. 나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살 거니까 방 하나 좋은 걸로 비워놔라. 딱 이러시는데 순간 뇌정지가 오네요. 그리고 시모가 했던 이 말입니다. 제 부모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진짜 단 한 치의 꾸밈이나 오차도 없이 쓰는 거예요. 즉 당신이 제가 했던 말,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쓴 겁니다. 저 말. 그런데 이 할매 뭐야, 혹시 나한테 방을 맡겨놨나? 아니 그래, 당신이 정말 정말 좋은 시모였다면, 만약 그랬다면 저도 며느리고 사람인데 적어도 고민 정도는 했겠죠. 근데 아니잖아. 당신은 그냥 세상 못된 시자의 초빈대 악마들의 왕이잖아. 아니 그리고 뭐? 좋은 방을 비우라고? 설마 화장실이 붙어있는 안방을 말하는 건가? 여하튼 뇌 정지가 강하게 왔던 나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냥 바로 싫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진짜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살짝 반말을 했습니다. 싫어요가 아니라 싫어. 네 맞아요. 놀라서 실수인 척, 그러나 의도적인 반말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 할매 충격이 좀 컸나 봅니다.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뭐 어쨌든 다행이다 이러면서 안심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큰 신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세 사람 모두 남편 누나예요. 그리고 이 시자 서열 2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니 올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한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빈말이라도 그냥 오세요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올케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가 울잖아.
예? 구라요? 어머님이요? 왜요? 절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100% 구라예요. 왜 울기는? 네가 말을 그렇게 거지같이 하니까 울지. 우리 엄마는 그저 네 어머님 오세요 이런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러신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해? 뭐? 싫어? 지금 장난하냐? 엄마는 니들이랑 진짜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같이 살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저 빈말이라도 그게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말을 그따위로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줘? 어서 연락해서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오시라고 해! 아니, 그리고 없는 집에 시집을 왔으면 옳게 너도 대충 맞춰가면서 희생도 좀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시집을 온 거야? 지금 우리 엄마 울고 있는데 이거 어쩔 거냐고! 등등등.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어? 정말 한참을 며느리 도리에 대한 강변을 하는데요. 그 늙다만 아가리를 확 위아래로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신우이가 싸움을 너무 잘해서, 아니 잘할 것 같아서 몸으로 덤비진 못했습니다. 몸무게도 한 20kg 이상 차이 나고 키도 그렇고 거대 돼지네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요, 집도 절도 없어서 큰 시누이랑 둘째 시누이 집, 이 두 사람의 집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셋째 시누이는 멀리서 혼자 자취를 해서 못 가요. 그래도 제가 여기다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나이에 왜 집도 없고 돈 한 푼 없는지 이건 뭐 오래 겪어보지 않아도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냥 사람 자체가 멍청하고 인간의 씀씀이가 아니다. 딱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궁창 같은 조건을 눈으로 먼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편의 됨됨이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던 건데 그런 만큼 없는 돈이야 뭐 맞벌이로 열심히 모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요 결국 제 인생 최대의 오산이었나 봅니다. 저 망할 시자라는 인간들이 그동안 나한테 말과 행동으로 줬던 그 수많은 상처들 절대 잊혀지지 않고 거기다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증오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준 이 사람에게 그런 존재에게 빈말이라도 오세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이 빈말이 빈말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지금껏 나를 죽기 살기로 괴롭히기만 하고 개뼉다귀 같은 시자 노릇만 했으면서 방 하나 좋은 걸로 비워놓으라니 세상에. 사람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역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내 팔자 내가 꼬았다고 이제 와가지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하지만 결자 해지. 내가 꼬은 내 팔자 제 스스로 다시 풀어보려고 합니다. 만약 잘 안 풀리면 그냥 가위로 잘라야죠 뭐. 사실 그래요. 여태까지 늘 그랬지만 지금도 그 중간에서 엄청 힘들어하는 남편. 이걸 보고 있자니 불쌍하기도 한데 아니 미워요. 이제는 미워. 늘 미안해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인간. 너무 미워. 이젠 미래가 안 보이네요. 그래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런가 가위로 자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이다 싶은데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거지 같아서. 어제 오늘 얼마나 울었던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눈이 제대로 떠지질 않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 눈이 환하게 떠지면 이 거지 같은 것들 내 인생에서 다 정리해야겠죠. 정리할 거야! 댓글 1번 쓰니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절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 집에서는 쓰니가 어서 빨리 임신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시모가 집도 없이 딸내미들 집 전전하는 거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임신하기만을 학수고대 노리고 있다 이거예요. 애 키워주마! 살림 대신 해줄게! 등등등 일단 개소리하면서 훅 밀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네 남편도 그래. 그래 우리 엄마랑 같이 살자. 다 좋잖아. 애도 봐주고. 아 미래가 보인다. 개 시궁창 같은 네 미래가. 얼른 이혼해. 2번 와우 님아 지금 힘들다고 울고불고 그리고 그 미친 남편은 불쌍해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사가는 그 집 주소 알게 되잖아. 바로 찾아올 거고 그리고 그때 남편이 집에 있으면 문 열어줄 거고 그렇게 들어오면
끝이에요. 끝나는 거야. 당장 남편과 확실하게 단판 지으세요. 최소 님 혼자라도 시모랑 연을 끊어야 합니다. 절대 주소 절대 비공개, 시모 번호 차단, 그러면서 뭐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걸 못하겠다고 하면 이건 이혼해야 해요. 3번. 만약 빈말로 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빈말이 아니라 완전 가득 찬 말이 되어서 짐 바리바리 싸들고 님 네 집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깔깔깔깔깔. 니가 오라매! 이러면서 말이죠. 오씨 무서워. 4번. 아따 그 시누이 말하는 거 봤어? 빈말이라도 어서 오시라고 해! 이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딱 보니 그러네. 지들도 지들 엄마랑 사는 게 힘든 거야. 개 진상 같은 엄마 남편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버리려고 지랄바락 하는 거죠. 너한테. 5번. 쓰니 잘 들어. 지금 네 남편이 힘들어하는 이유 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네가 지 엄마한테 시집살이 안 당해주고 종년처럼 안 해줘서 그런 거야. 알겠어? 네 남편은 불쌍한 놈이 아니야. 그냥 개자식이지. 지금 쓰니 인생이 시궁창 입구에 있다고. 거기서 한 발 더 담그면 죽는다 말이야. 정신 차려요. 뭐? 6번. 뭐? 중간에서 남편이 불쌍하다고? 아니 뭔 소리야. 네 남편은 가해자야 가해자. 그 상황을 만든 게 바로 네 남편이라고. 시짜질할 때 못 막아주는 게 아니고 안 막는 거다. 왜냐? 지도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너 앞에서만 힘들어하는 척하는 거요. 거기다 너그 친정에서 뜯어낼 거 있고 하지. 또 네가 돈도 벌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만 불쌍한 척하면 다 해주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결국 저들은 뭐다? 다 같은 편이다. 그러니 거기 있다가 영혼까지 파괴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얼른 반품! 혼자 편하게 사세요. 당신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너희 친정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온다. 이 썩을 가사. 잘 보셨죠? 아직 미혼인 여자분들. 뭐 남자나 그쪽 집안에서 뭐 이걸 아예 감추고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이분처럼 보통 대개는 그게 보여요. 똥이라는 게 보입니다. 냄새도 나잖아. 근데 왜 그걸 처먹어? 어? 왜 먹어 그걸? 으이그 먹지 마라. 죽는다.